간다. 멋있네. 고맙다. 좀 이따 보자. 사장님, 예. 방지혁이 만나면 사인 받아주이소. 안 만나요. 선물만 들고 올 거예요. 예? 어, 맞아. 맞아. 우리 생각. 어떻게 되는 거야? 맞아요. 진짜? 진짜 예쁘다. 신랑은 어디 있어? 했어? 나 어때? 이쁘지? 봐줄만 하네. 야, 어제 진짜 즐거웠다. 내가 어제 네 얘기 듣고 생각한 건데 내 결혼 선물에 진짜 빈약하긴 하더라.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다. 오, 고마워. 뭐야? 어머, 애기 양말이네. 예쁘다. 예쁘다. 아유, 뭘 이런 걸 벌써. 벌써는 7개월밖에 안 남았구만. 애기. 임신했어? 진짜 이쁘지 않냐? 그래, 이쁘다 임마. 저 춘향이 아니야? 에휴, 왜 너까지 그래? 맞는데. 고마해라. 언제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까?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결혼을 할 때부터 언제 하셨습니까? 몇 개월 전입니까?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그 때문입니까? 진짜 많이 왔네. 방지혁, 네가 뜨긴 떴구나. 아, 사장님 얘. 와, 사람 억수로 많네. 그쵸. 가까이 가서 얼굴도 못 보고 가겠네. 아, 연예인이 좋긴 좋네. 이몽룡 검사, 오랜만이군요. 오랜만이네요, 변학도 사장님. 혼자 왔나 보죠? 이쪽 일에 신경 끄고 그쪽 일이나 신경 쓰시죠? 이만, 전화해. 축하한다. 축하해. 춘향이는 같이 안 왔나요? 아직 일본에 있어. 결혼 선물은 보냈는데 받았나? 예. 춘향이 만나면 저희가 무척 서운해한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. 그러지. 저 이거 빨리 접수하고 가야겠어요. 예? 예, 뭐 그러합시다. 만세! 만세! 만세!
아이, 사이드 쳐놨네. 부산? 아, 부산 차가 여기까지 왜 왔대? 여보세요? 네, 차 좀 빼주세요. 예? 저? 왜요? 뭐 어떤 자식이 차 빼라고 지랄하는데. 동훈씨, 이거 접수 좀 해줘요. 차 빼러 내가 먼저 내려갈게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차 대기시켜. 예. 사이드는 왜 쳐놔? 왜? 운전에 기본이 안 돼 있어. 이씨. 어. 야, 나 그냥 간다.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. 야, 사진은 찍고 가야지. 아니면 우리 애기 얼굴 안 보여준다. 알았다, 임마. 진짜 지금 여기 와 있어. 찾아. 반드시 찾아내. 아, 마 잡발하고 지랄지랄해 사토니만. 니 어디 갔노? 신경 꺼요. 원래 성격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. 가야 동수 씨. 야, 마 서울 아들 못 쓰겠네. 저희 동대문 가서 몇 군데 수금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요. 예, 막 돌아갑시다. 지역이 다니 정말 부럽네. 결혼식 정말 멋지다. 알죠? 네. 일단 그냥 가요. 그래? 야. 예, 사장님. 아유, 여기도 없는데요.
사장님. 절대 전 녀석이 먼저 찾겠으나 안 돼. 동대문 타워 쇼핑 액세서리 코너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죠. 예. 여보세요? 이 검사님, 유성백화점 사건 제보자한테 연락 왔습니다. 오늘 당장 만나자는데요? 알았어, 바로 할게. 아, 어떤 자식이야? 여보세요? 막 그자 차 박은 사람인데 얘. 아고 남의 차 작살내놓고 그냥 가면 어쩝니까? 작살? 살짝 박은 거지 무슨 작살이래? 무슨 사람이야? 살? 아 지금 살짝이라고 그랬습니까? 살짝이지 그럼. 아 그리고 누가 안 물어준대요? 물어준다 그래요? 아하, 얼마 안 된대요? 물어주시겠다? 얼마면 되냐?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? 나중에 정확히 견적내서 알려드릴게요. 바빠? 웃기시네. 야 이거 웃기다. 어, 얘도 왔었네? 어? 진짜 왜 인사도 안 했는데. 그러니까. 아, 고맙다 그치? 웃긴다. 저... 야 이거 춘향이 아니야 이거? 응? 변 사장 뻥쳤잖아. 일본에 있다더니. 야 목련이한테 전화해줘야 돼. 어? 춘향이 한국 갔다고 말해줘야지. 어, 변 사장님이 왜 거짓말을 했지? 아, 잠깐. 손님, 기내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. 아, 예.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것이. 아, 예. 이 사장님, 예. 아까 그 파가피차 주인인데. 보험 처리합시다. 그거 얼마 한다고 보험은? 계좌 하나 불러달라 그래요. 돈 보내줄 테니까. 보험이 싫으시다? 왜일까? 뭐 캥기는 게 있으신가? 남이 캥기는 게 있든 말든 신경 끄시라 그래요. 현금이면 한 30만 원으로 합시다. 30? 끼시네. 5만 원면 들고 가지고. 5만 원? 아니 너 과자값 달라고 하는 줄 아나. 난 현금으로 30만 원 밑으로 안 되니까 싫으면 보험 처리하고 뭐 그것도 싫으면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 주시오. 이 사람이 정말. 이봐요 여보세요? 저 왕싸가지 사기꾼이나 있어. 동수씨 여기서 수고하고 계세요. 내가 해결해볼게요. 아니라해. 지가 가서 합의를 하고 올 테니까네. 막 사장님이 수고하소. 네? 차를 지 명의로 해놓으셨으니까네. 막 지가 책임을 져야지. 동수씨 물러서 안 돼요. 그럼 왕싸가진 내가 해결해야 돼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사장님 승가래 합의는커녕 막 싸움만 더 커... 막 싸움만 더 커진 거 아닙니까? 아, 그러고 오늘 지 애인 생일인데 막 언니 일 잡고 내는 거 안 크십니까? 뭐 그럼 가서 알아서 잘 하세요. 그리고 5만 원 이상 절대로 안 돼요. 아, 맡길 수 있어. 나 진짜 서울에 아는 데 한강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? 겨우 따라잡긴 했는데 이런 데서 만나지? 알 게 뭐야? 감시나 잘해 임마. 응? 야, 어? 뭔가 오는데? 일구자가 저 자식이 까먹대. 근데 저 자식 누구야? 유성백화점 쪽 사람인가 보지. 저 차 주인이 당신입니까? 아, 예. 아이고 마마 이 짜게 짚었네. 아 이거 파란색 찌그러진지 멀쩡합니까? 마 죄송합니다. 그만하시고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. 이게 왜 하면 좋노? 이
사실 이게 차는 제 명인데 아까 우리 사장님이 운전을 해가가 사장님은 5만 원을 저는 못 준다카고 보험 처리하면 지도면 쉘이 깨지고 일을 왜 합니까? 아, 그 사장 도대체 뭡니까? 죄송합니다. 뭐야? 저 자식 무지하게 피는데 살려달라는 건가? 알게 뭐야, 임마. 장부 넘기는 데랑 잘 봐, 임마.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사장님 진짜로 좋은 분인데 막 차가 짓거라 너무 죄송스러워서. 아, 30원 저도 욱해서 지른 거고 10만 원만 주세요. 예, 막 저희 사장님한테 전화 해보겠습니다. 10만 원? 웃기시네. 절대 안 돼요. 아, 그것도 팍팍 깎아준 거라 그래요. 5만 원, 무조건 5만 원이에요. 어디다 전화하는 거지? 무슨 보고하는 거 같은데? 알게 뭐야. 야, 전기고자 윗대가리가 따로 있나 보지? 아이, 아, 기사야 당장 이리 오라 그래요. 그러면 내가 못 갈 줄 알아? 간다 가. 동수 씨 어디에요? 아, 고마워 마. 저한테 맡겨주이소 사장님. 사장님은 신경 끄이소. 고마워 마. 10만 원으로 합의 봐주이소. 아, 당신만서 참는 겁니다. 사장이랑 작자한테 꼭 그렇게 전하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우리 사장님 여잔데 얘. 아, 무슨 여자가 이렇게 경험 없고 독한지. 기사님. 아, 이래주면 안 되는데. 됐다. 너무 넘어갔어. 그 장부는 아닌 것 같은데. 알게 뭐야. 야, 이몽룡 검사하면 저 자식 잡아.